오늘은 새로운 환경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보고 있는데요. 네, 제 채널에 새로운 스튜디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스튜디오에서 아직 좀 다 갖춰지진 않았는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할까 살짝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그 제품에 관해서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해보면서 영상을 시작하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 이 제품이 작년 한 10월, 11월 그때 나와서 구입을 하고 나서 거의 한 9개월, 10개월 이 정도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꽤 오래 사용을 했죠. 그래서 실사용 리뷰를 생생하게 전해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을 매년 갈아타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품이 출시를 하면 그 아이폰을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거는 당근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애플의 트레이드인 시스템을 통해서 반납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 아이폰의 최신 경험을 좀 가지고자 매번 갈아타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연도에 이 아이폰 다음 버전 아이폰 아마 16이 나오겠죠? 그것도 갈아타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갈아타기 전에 그 직전에 사용했던 아이폰 15 프로 맥스 이거에 관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아이폰 15 프로 그리고 15 프로 맥스 여기에는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티타늄 바디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 재질 자체가 되게 신기하고 이 빛에 따라서 이 색상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게도 체감이 될 정도로 가벼워지기도 했고요. 이 티타늄 바디의 색상은 내추럴 티타늄, 블루 티타늄, 화이트 티타늄, 블랙 티타늄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아이폰 15 프로, 프로 맥스의 가장 시그니처 색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추럴 티타늄 색상으로 골라서 실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막 이렇게 빛에 비춰보면 내추럴보다는 약간 블루 느낌도 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아이폰을 왜 매번 최신 제품으로 사용을 하냐? 성능 자체가 되게 빠르다? 최고의 성능을 경험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폰을 계속 갈아타면서 좋은 경험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이폰 말고 막 갤럭시나 그런 안드로이드들도 성능 되게 우수하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똑같은 조건으로 막 1년 동안 약간 혹사시키면서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 아이폰은 그 속도를 꽤 유지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갤럭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다소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드로이드 전체적으로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점점 느려지는. 그래서 아이폰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징그럽게 생긴 이 동그란 것들 있잖아요. 이 카메라 징그럽게 생기긴 했는데 이 성능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이번에 아이폰 15 프로 맥스로 넘어오고 나서 실제로 미러리스보다 아이폰으로 촬영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었어요.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카메라를 통해서 0.5배 울트라 와이드 접사용이나 일반적으로 이제 카메라 기준 그 35mm 기준으로 13mm 정도의 이제 렌즈를 이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 메인 카메라 같은 경우는 24mm, 28mm, 35mm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폰 15 프로 같은 경우는 여기에 2배 망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48mm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5배 망원이 있는데 무려 120mm짜리 확대가 가능한 그런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미러리스로 전신 사진 막 찍을 때 여친 렌즈라고 많이 하잖아요. 85mm짜리. 이제 85mm짜리로 찍으면 막 전신이 되게 잘 나온다. 막 사람의 전체를 담더라도 막 뒤에 보케가 생기고 그렇게 이제 좋다라고 하는데 그걸 넘어선 120mm짜리 렌즈가 이제 탑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거의 미러리스급의 그런 결과물을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선에서 저는 이 카메라 성능도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옆에 동작 버튼이 있는데 동작 버튼이 이전에는 이제 똑딱이로 이제 무음이나 벨소리 이런 거 바꾸는 역할로만 했다면 이제는 여기에다가 기능들을 이제 쑤셔 넣을 수가 있어요. 뭐 무음, 벨소리 뭐 이런 거 당연히 되고 그 다음에 앱 같은 거를 넣어서 앱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도 세팅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도어 키 앱이 빨리 열릴 수 있도록 여기다가 앱을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좋은 점 여기 밑에 USB 타입C입니다. 그 전까지는 라이트닝 케이블로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호환성이 좀 떨어졌는데 이 USB 타입C로 바뀌고 나서는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여기다가 연결시켜서 막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거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아이폰 15 프로 맥스라서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배터리가 엄청 오래 갑니다. 29시간 사용 가능해요. 솔직히 막 29시간이면
일단 24시간 하루를 이제 꼬박 넘기고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하루 종일 배터리 충전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사용하고 잠자기 전까지 사용 가능하다.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폰 15가 출시를 하면서 iOS 17도 이제 나왔는데 그 iOS 17과 정말 찰떡궁합입니다. 어차피 아이폰 15를 위해서 iOS 17이 나왔다 보니까 네, 마음에 들었어요. 또 역시 다음에 아이폰 16이 나오게 되면 iOS 18 발음을 이거 조심해야겠네요. 그거랑도 매우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음 버전의 아이폰도 매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제가 이렇게 특징을 좀 설명드렸잖아요. 아이폰 15가 이제 새로 나오고 나서 뭐 달라진 점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제가 실제로 경험하면서 아, 이 부분이 정말 괜찮았다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 가벼워요. 정말 가벼워가지고 저는 이전에는 이제 아이폰 프로 모델만 계속 사용을 했었거든요. 프로 맥스는 아무래도 좀 크고 무겁고 좀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티타늄 바디로 넘어가게 되면서 무게가 전체적으로 많이 낮아졌다 보니까 아 그러면 이때 차라리 큰 걸 한번 사용해보자 라는 뜻에서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이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정말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이폰 프로 모델을 사용하는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가벼워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속도가 확실히 빨라졌어요. 이건 뭐 매번 아이폰 나올 때마다 이제 확실히 빨라지는 게 체감될 정도로 이제 빨라지거든요. 제가 아이폰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보통 아이폰 아무리 빡세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게임을 많이 돌리거나 아니면 좀 과부하가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앱을 사용하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멀티태스킹을 아예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앱을 종료를 안 해요. 아예 그냥 항상 켜져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앱이 정말 많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느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멀티태스킹을 내가 정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거 아이폰 말고 안드로이드 폰들 매번 멀티태스킹 정리하고 막 클린 앱 같은 거 막 사용하고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좀 느려지기도 하고. 근데 아이폰 쓰시는 분들 멀티태스킹 솔직히 정리 안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알아서 이 자체적으로 메모리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앱들 그런 앱들은 메모리에서 정리가 되고 나중에 앱을 실행하게 되면 어차피 새로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에 이제 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아이폰 성능에는 크게 영향 가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아이폰이 마음에 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미러리스 없이 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다양한 사진 영상들을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는 집에 뭐 강아지 있고 고양이 있고 아기 있고 그 다음에 제 아내도 있고 막 사진 찍어야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미러리스를 꺼내게 되면 막 되게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이 장비를 막 챙기러 막 방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남겨야 되는 그런 사진이나 영상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꺼내서 사진 촬영하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이거 결과물 자체가 되게 괜찮다 보니까 이 현재 이 지금 현재를 남기기에 정말 괜찮은 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번 아이폰 나올 때마다 카메라 성능이 확실하게 막 좋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아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USB Type-C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다가 뭐 키보드도 연결할 수 있고 마우스 연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카드 리더기 연결할 수 있고 마이크도 연결 가능합니다. 막 USB Type-C로 되어 있는 거. 그 외에도 뭐 Type-C 형식이라고 한다면 다 연결해 가지고 여기서 액세서리로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점이 매우 편해졌어요. 이게 아이폰 15로 바뀌게 되면서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아이폰 프로 모델만 계속 사용하다가 이번에 프로 맥스로 이제 갈아탔잖아요. 화면 자체가 되게 커지다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이건 아마 제가 프로에서 맥스로 넘어가서 이제 좋은 점인데 이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티타늄 바디로 바뀌게 되면서 무게가 많이 가벼워졌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럼에도 단점이 있긴 있어요. 네, 이렇게 딱 보면 아이폰 몇인지 솔직히 잘 모르죠. 막 이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혁신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성능도 엄청 좋아지고 사용하기도 엄청 편해지긴 했는데 이 겉모습은 딱히 변한 것 없는 혁신 없는 스마트폰? 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에요. 매번 이런 기기들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되면 좀 이 겉에 외형부터 좀 많이 보잖아요.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거의 이 모습을 쭉 유지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저는 단점으로 꼽히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폰 사용자가 꽤 늘어났죠. 그게 애플페이가 이제 지원을 하면서 아이폰 사용자들이 꽤 늘어나긴 했는데 애플페이 일단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곳을 가면 매우 편하긴 합니다. 근데 아직도 애플페이를 지원하지 않는 곳이 엄청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매우 아쉬웠고
그 다음에 애플페이에 현대카드만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는 현대카드를 좀 오래 사용했으니까 뭐 반가운 점이기도 했지만 다른 카드들도 여기 애플페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좀 활용도도 많아지고 실제로 애플페이 보급하는데 좀 괜찮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직 약간 좀 폐쇄적인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아,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좀 아이폰을 막 써서 이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래 사용하거나 간혹 발열이 엄청 심해져요. 엄청 뜨거울 정도로 막 어떻게 보면 좀 딜 수도 있겠다? 네, 그 정도로 이제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계속 사용했던 아이폰 프로 모델들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발생을 했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들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이폰 프로 모델 아무래도 고성능으로 이제 뭔가 앱들을 돌리다 보니까 그런 발열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점도 있었어요. 제가 아이폰 사용할 때 그런 카메라나 영상 그 퀄리티가 되게 좋다라고 했잖아요. HDR을 매우 잘 지원해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부분과 막 밝은 부분들 정말 명확하게 나눠져서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막 PC로 옮긴다거나 아니면 다른 막 기기로 옮겨가지고 그런 사진 편집을 하거나 영상 편집을 할 때 이 다이나믹 레인지 막 검은색부터 이 흰색까지 이 아이폰에서 봤던 깊이와 그 다음에 다른 기기에서 봤던 그 깊이 요게 좀 다르다 보니까 편집을 진행할 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뭐 최대한 적응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요. 자, 이렇게 단점들을 쭈루룩 나열했지만 그럼에도 이 아이폰 성능 이런 만족감? 획일화된 그런 만족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단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쇄하고 이 아이폰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아이폰 16 프로 모델도 이제 출시를 하겠죠. 이제 일단은 6월 달에 WWDC 그때 iOS 18을 공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9월 달쯤에 아이폰 16을 이제 공개를 할 거예요. 그러면 뭐 당연히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그때도 제가 실제로 이 메인폰으로 사용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적당히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썰로 푸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아이폰 15 프로 맥스 모델을 구입을 하고 나서 한 8개월 9개월? 10개월? 8-9개월 정도? 네, 그 정도 사용하면서 겪었던 실사용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